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말인데요. 안타깝고 참담한 개인적 심정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의 소환조사 나아가 수사 결과가 미칠 영향인데요. 정권 초기에 정권 핵심부에 칼을 겨눈 검찰의 이 행보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이게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엔 푹 쉬셨죠? 네, 조금 네.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주말이 더 바쁘신 거 보군요. 네. 자, 오늘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을 해야죠. 자, 네. 가보죠. 네, 이제 방금 전 오프닝 수석에서 전병헌 전 수석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상황 연출될지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사안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대충 감이 옵니다. 네, 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집 그리고 의원회 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네. 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도 반발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검찰이 근데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최경환 이런 개별 인사의 개별 의혹도 관심사지만 좀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이신가요? 자, 한번 보면 한 명 전병헌 전 수석은 여권의 중량감은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한 명 최경환 의원은 야권 특히 친박의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찰이? 네네. 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서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당연히 적지가 않겠죠. 네. 자, 그 파장은 근데 이미 물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여야의 중량감 있는 인물에 대해서 동시 수사에 나선 덤이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한데 언제든 검찰의 수사 칼끝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미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장 오늘도 뭐 국회의장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실제로 이 국정원 특활비가 여야 의원 5명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네. 나아가 특활비와는 무관한 의원들의 개인 비리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여기다 뭐 의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이미 뉴스해부 시간에서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압박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사실 이제 국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입법사항인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인 네. 거죠. 여기서 이제 잠시 말을 끊고 마침 오늘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잠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여보세요. 예, 강훈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기자 단도직입으로 오늘 당정청 회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일반적 평인데요. 왜 오늘 잡으셨습니까? 당정청 협의가 이례적이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비공개 회의에서 엄청 경과보고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공개 회의에서 경과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적 순서가 쭉 있습니다. 있었고 이게 대통령 공약상이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3당이 다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 그러니까 야당도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문을 하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살신성인의 자세와 관련해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이란 게 바로 오늘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아, 그거는 정말 너무 이렇게 앞뒤를 맞추신 것 같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갖고 공수처 방안을 발표하는 이런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과도하게 해석한 거라고 볼 것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네. 검찰은 우리가 그 손에서 놓았다. 오히려 살신성인이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표상으로서 전병헌 전 수석의 출두 이렇게 뭐 연결해서 그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을 때 마치 전병헌 수석은 기소될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너무 과도한 거고요. 오히려 성역 없이 하겠다라는 또 의지 또 그런 맥락에서 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그 이제 그 검찰개혁 1호로 이제 공수처 설치 방안 오늘도 이제 이걸 집중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당장 법사위를 거쳐갈 수 있느냐부터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맞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오후 2시부터 아마 법안 4건 심사하면서 이 법안이 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미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으로 내일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경환 의원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검찰의 칼끝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검찰의 현재 그 수사 상황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 이 함수 관계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핵심은 그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이 문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 네. 저희가 야당을 공격한다는 방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정부에서 네. 검찰은만 이용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더욱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은 그냥 우려일 뿐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검찰, 야권, 함수관계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네.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105억 원을 상납받았다. 네. 이게 국정원 상납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단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해당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이 함수관계, 이 맥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예, 검찰 수사가 확대가 돼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엄포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이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주문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기조가 이런 거라면 반드시 그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 개혁 방안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네. 특히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제 역학 관계 이거 역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을 확인한 뒤에 오늘 열렸던 당정청 회의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강훈식 의원은 물론 방금 전에 부인을 했습니다만 개혁 촉구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읽을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권,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수가 있는 건데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기 위한 퍼포먼스로 읽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검찰과 정치권의 역학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이죠. 지난 주말에 그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설 보도가 막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하시는 말씀 아니신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알아봤는데요. 네. 우선 그 사퇴설을 청와대나 이철성 청장 본인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경찰 좀 안팎으로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 경찰 개혁위원회 말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개혁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청장이 좀 다독거려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개혁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 사퇴설이 어떻게 보면 청장 흔들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개혁 흔들기 이런 차원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엄청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개혁의 향방에 따라서 경찰개혁이 연동이 되어 있고 네. 바로 이렇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물밑에서
물 위에서가 아니라 물 밑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뭔가 플레이 내지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정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 청와대가 이 소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겠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뉴스헤브에서 다룰 해부 재료가 바로 예. 그것입니다. 예, 예. 청와대의 소셜미디어 홍보인데요. 그 요즘에 소셜미디어 통하면 누구나 이제 쉽게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확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요즘 방송이나 TV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1인 매체도 뭐 활성화되어 있고 주류 매체보다 또 어떤 때는 더 인기를 끌기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게다가 네. 이제 기업들도 뭐 자세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뭐 상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소셜미디어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네. 청와대도 지금 예외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지난 7일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사전 예고 없이 급박하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공개해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했는데 아. 예, 그때 이제 당시 해당 취재가 일부 매체에만 한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줬으면 알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10일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이제 공개를 하기 전에 청와대의 그런 어떤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에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 기자들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만나서요. 페이스북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 배포할 때는 좀 사전에 공지를 해달라. 취재 역차별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왜 우리한테는 안 알리고 직거래 하느냐. 네. 뭐 이런 항의인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차별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 청와대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그러니까 페이스북 네. 라이브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뭐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흔한 말로 그 청와대 소셜미디어가 먼저 보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물 먹은 거게 되니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당연한 홍보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아무튼 좀 갈등은 이제 잘 봉합이 된 듯합니다. 윤영찬 수석이 청와대도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 흐름을 볼 때 청와대 역시 자체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네. 방송 기자단에 이제 요구를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콘텐츠를 청와대 측에서 배포를 할 때는 사전에 꼭 공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송 기자들도 이제 청와대 소셜미디어 담당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청와대 여러 경로로 접근성이 높은 것은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된 콘텐츠를 좀 내보내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네. 다만 언론에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한 내용을 청와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내보내는 것은 금지하게 해달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네. 거군요. 아무튼 이 청와대 안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청와대 내부 의견이 좀 궁금해서 오늘 관계자 한 명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뭐 사실 모든 기자들이 이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청와대 소셜미디어 홍보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에게도 일종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서로 윈윈하는 방향 모색하겠다 밝혔고요. 국민과의 그냥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가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거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한번 판단에 뭔가 그 맡겨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이제 그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네.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일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략히 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국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양 기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이제 다시 이제 또 수능 시험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우리 포항 지역 수험생들 걱정입니다. 정말요? 네, 여러모로 좀 빨리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 지진 피해 입은 포항 지역 4개의 수능 시험장이 이제 변경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교육부가 일주일 연기된 수능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가나다 3단계로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가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이면 중 없이 시험이 계속된다. 그리고 나단계는 더 심한 진동이 느껴질 때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수험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를 한다. 그리고 네. 이제 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이 재개된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의 다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단한 후에 책상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감독관의 지시에 그러게. 따라서 네,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잠깐 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수능 당일에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뭐 지진은 예상이 힘들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교수님? 우리가 뭐 그런 예측이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의 여진이 일어나는 이제 뭐 패턴 이런 걸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예. 아마 뭐 여진이 일어나도 여진이 작은 규모 여진이 뭐 한두 개 정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시험에서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이제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또 뭐 돌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요번에 발생한 여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규모가 3.6 이렇다고 하던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자체로서는 이제 걱정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 경우는 크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치는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이제 불안으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 네.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적에 이런 게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잘 넘어가기를 하여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진짜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패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그 경주 지진에 비해서 여진 그 횟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거 있어서 잠깐 한 3일, 네. 지진이 나온 한 3일까지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작년 경주 같은 경우에 여진이 한 150회 발생했다면 예. 지진은 한 50회 정도가 예. 발생했고 여진이 뭐 전진도 뭐 비슷했습니다. 전진 한 이번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예. 안 발생해도 저번에 한 15, 15번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5.8이었고 5.4였기 때문에 네. 아마 적정한 수준의 여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급격하게 줄고 예. 많이 좀 안정화, 빠른 시기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액상화 문제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던데요. 이게 땅이 물러지는 현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액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물이 이제 그 뭐 땅이 고체 상태 아닙니까? 이거 흙이라고 해서 그렇죠. 고체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액체 상태로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하수의 영향인데 지하수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하수위가 상당히 낮은 네. 낮게 지하수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강 주변이나 바다 주변이 조금 더 위험하고 지반이 쉽게 물론 이제 포화될 수 있는 그런 네.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제 땅 속에 이제 그 흙이나 이런 속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지하수위가 변동을 하면서 그렇죠. 팽창을 하게 되면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지지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일단 기울어지기도 하고 예. 이제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번에 발견된 그런 이제 우리가 샌드 볼케인이라고 하는 작은 그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상들을 지금 많이 그 중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액상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견된 제 영상으로 보니까 논 이런 데서는 발견이 됐던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문제가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거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도심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심한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도로 같은 게 특히나 그러니까요. 화면이 불안정하다든지 그런 데는 많이 발생하고요. 일부 제가 뭐 보고된 것들을 보면 뭐 바닷가 쪽에 이런 데서 약간씩 도로에도 그 현상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은 이제 논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일부 예. 논 근처에 있는 주택가에도 영향을 조금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지금은 이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팀들이 나눠져가지고 분야별로 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원인 분석 뭐 지진이와 뭐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외 분포 양상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나타나는지 예. 어떤 지역대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다음 예를 들어서 나타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말 그대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조심조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나저나 아무쪼록 수능시험 때는 좀 여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양아름 기자가 가단계, 다단계, 다단계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단계 자체가 좀 필요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네, 자 뉴스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